아니, 아니,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더니 별 반응이 없어요. 네. 뭐 찍었어, 내가. 일단, 그, 저희 집에 계시는 이제 남편분이 모르겠지만 목도 신고 반바지에 뭐, 그러고 가을스키로 나타났는데,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하고, 여태까지 나는 일을 하면서 저런 사람 처음 본 거야. 사회생활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는 거고, 여러 사람과 같이 부딪히면서 하는 거잖아.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옷을 센스 있게 입거나, 아니면 사람의 의상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, 이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꿔주게 되는 게, 그게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일이에요. 단지 옷만 갖다 대서가 아니라. 그만큼 자부심을 좀 갖고 있기를 바라요. 후회하는 사람들은 관계하는 사람이 있을 일이가 많을 수도 있고 이래요. 그래서 그쪽으로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아마 자리를 잡아줄 거예요. 여기 있으면 나는 어딘 그냥 하고 싶다라는 게 분명히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 생길 거예요. 스트라이크 어디가 오는 거? 그런 화장실이 많은 게 아니라 그분이 화장실이 많은 게 아니라 화장실이 많아. 근데 거기 중에 하나가 사이즈들이 있다는 거야. 자, 그래도 우리 친구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빨리빨리 스킨케어. 그래서 내가 먹을 스킨케어를 일단 먹고 넘어왔는데, 아직은 생각이라서 아직 발진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많을 거예요. 그런데 겨울하기가 끝날 수 있으면서, 여기가 끝날 수 있으면 바로 정해놔야 돼. 자기도 생각해. Thank you.